KBS 코리아 시즌 동천 올킬스타 리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준비된 경기 먼저 첫 번째 경기를 만나봤는데요. 강현우 선수와 강동현 선수의 경기를 흐름상에서 강현우 선수가 2대0으로 강동현 선수를 잡아내면서 먼저 앞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 강현우 선수 같은 경우 네 현장에 지금 소리가 엇갈려서 좀 많이 나오고 있네요. 네, 강현우 선수 같은 경우는 워낙 그 인상 깊은 플레이를 펼치면서 강동현 선수를 잡아냈고 일단 확실히 내가 올라가야 된다는 것을 좀 증명해낸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확실히 좀 그 토스 프로토스도 뭐 아주 여러 명들이 있습니다만 어떤 자신만의 특화되어 있는 굉장히 좀 순발력이 있는 프로토스다라는 어떤 느낌을 줄 정도로 네. 경기 내적으로도 발빠르게 대처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아주 그 탁월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강동현 선수가 이렇게 탈락하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WCS 코리아 시즌2를 통해서 퀄련으로 갈 수 있는 저그는 딱 한 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금 이미 그 4강전에서는 저그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김민철 선수만이 그 가능성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네. 예, 김민철 선수만이 유일한 저그로서 이제 한국에서 갈 수 있는 선수이고요. 이 김민철 선수가 예, 그래도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 WCS 포인트 랭킹 2위이기 때문에 가장 욕심이 많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첫 경기에서 보여진 강현우 선수의 모습을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김민철 선수가 강현 선수를 이기는 게 쉽진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올라가게 되더라도 예, 그런 치열한 승부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그 전에 김영진 선수 같은 경우도 특히나 이번 시즌에 좀 임팩트가 좀 있었던 선수였기 때문에 김영진 선수도 분명히 욕심을 낼 만합니다. 다른 테란에 좀 가려졌지 그렇지 않은 부분, 김영진만의 그 독특한 그런 것들도 충분히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럼요. 예, 네. 사실 뭐 이 8강전에서 정현조 선수와의 대결도 예, 3대2로 아쉽게 패했죠. 굉장히 좀 오히려 정윤준 선수가 좀 힘들게 이긴 느낌을 줄 정도로 결과가 없었을 뿐이지 경기 대적으로 이 김영진 선수였던 그 상승세도 현재까지는 꾸준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영진 선수와 김민철 선수 어떤 식으로 맵이 진행되는지 준비된 맵 순서부터 먼저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만나보시죠. 자, 김영진 선수가 돌개바람 벨시리 잔재를 제거했고 김민철 선수가 광활류 아나콘다. 아무래도 광활류 아나콘다는 뭐 전반적으로 좀 부담스러운 경우들이 좀 있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일반적인 좀 맵의 형태와는 좀 다르기 때문에 예, 확실히 김민철 선수 같은 경우는 변수를 만들기 싫다라는 생각이 있었을 것이고 특히나 상대방 김영진 선수의 스타일상 예, 이 신맵에서 여러 가지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는 점들이 아주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김영진 선수가 먼저 맵을 이제 선택을 했고 먼저 맵을 제거를 했고 김민철 선수가 맵을 선택을 했는데 사실상 자신이 원하는 맵들은 남아있지가 않았었을 것 같습니다. 남은 맵 중에서 그 중에서 가장 할만하다 생각하는 맵을 선택을 한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김민철 선수가 이기는 그림은 2대0으로 승부를 내는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김영진은 반대로 3세트까지도 내다보는 이런 경기를 펼치기에 그렇게 큰 부담이 없는 전략적인 성향을 아주 보여줄 수 있을 만한 맵 순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김영진 선수가 한 호흡 더 가져갈 수 있을 만한 여유가 있다는 그런 말씀인데 저거 입장에서 김민철은 그렇기 때문에 초반부터 만약에 준비한 것들이 있다면 좀 빠르게 평소에 그 수비적인 느낌 뭐 공격도 좋겠습니다만 좋습니다만 수비적인 그런 느낌보다는 초반부터 뭔가 좀 네. 몰아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모든 맵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쌓여있는 전적 데이터는 테란이 불리한 맵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지 이제 김영진 선수였던 스타일을 감안했을 때는 그래도 저거 김민철을 상대로 좀 극후반을 가는 스타일보다는 일정 부분에서 타이밍에서 좀 승부를 보는 이런 맵을 좀 선호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김영진 선수와 김민철 선수의 맵 순서까지 짚어드렸습니다. 양 선수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자, WCS 코리아 시즌 동션 올킬스타 리그 순위 결정전 펠런으로 가는 한 장의 티켓을 놓고 4명의 선수가 결돌합니다. 이미 강현우 선수가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이어서 만나볼 두 명의 선수 먼저 김영진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예, 김영진 선수도 진짜 치열한 승부 끝에 예, 이 정윤조 선수의 그 벽을 넘지 못하고 예,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4강으로 처음으로 갈 수 있었던 기회를 놓쳐버렸죠. 예, 어쨌든 간에 김영진 선수가 테란과 토스전에 비해서는 대저그전에서 자신감을 계속 꾸준히 표출을 해왔었고 예, 2013 WCS 내에서는 저그에게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그런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김민철이라도 절대 방심할 수 없는 그런 상대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사실 평가 절하당한 느낌이 없잖아 있습니다. 김영진 선수 워낙
꾸준히 상위 무대, 그 프리미어급 그 상황들을 맛봤던 선수인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애지없다는 그런 느낌들이 있었는데 대저분들 작품은 그렇지 않습니다. 8승 2패입니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그 스타리그에서 16강전에서 황강호 선수를 2-0으로 제압했을 때 모습이라든가 이 선수 역시 끊임없는 압박을 통해서 저그가 자유롭게 성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만드는 데 있어서의 그런 능력도 뛰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번 경기에서 김민철을 상대로 길게 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뭐 김영진 선수 역시 김민철 선수를 상대로 해서 초반부터 뭔가 끝내겠다라는 느낌이 있다면 아마 양 선수의 경기 초반부터 굉장히 치열하게 펼쳐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김영진 선수를 먼저 만나봤고 지금 현재 펠른을 맛볼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 있는 저그 이어서 만나볼 선수는 이제 김민철 선수입니다. 예, 뭐 누가 뭐라 해도 예, 사실 굿나잇 심장 들어와서 적으로서 가장 예, 주목을 받았던 것이 바로 김민철 선수이죠. 그러나 최근에 페이스가 약간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 특히나 테란전에서 연패가 이어지면서 최근 프로리그 결승에서도 이진영 선수에게 패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조금은 불안한 점이지만 거의 대부분의 패배들이 이진영이었다는 거죠. 이진영이 승리를 거둬와서 주위에서 여러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적으가 잘못한 게 뭐냐? 테란이 예, 잘했지만 이게 이신영의 테란은 뭔가 그냥 일반 테란과 달라요. 너무나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한다면 김민철의 테란전 또한 아주 강력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테란 5승 5패의 숫자 중에서 지금 4연패 이신영을 뺀다면 지금 김민철이 뭐 약하다고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예, 예, 어떻게 보면은 이 가장 최강한 조가 누구냐라는 부분에서 김민철 선수를 그래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임팩트가 한 선수에게 졌는데 너무나도 충격이 크다는 거죠. 왜냐하면 완패를 당했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 자존심을 위해서라도 저그의 희망으로서 이번 경기에 좀 임해서 근데 이신영에게만 졌는데 오늘 김영진 선수에게 진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 이 김민철 선수 무너지나라는 그 불길한 예감이 적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씻어내기 위해서라도 오늘 경기 상황에 승리가 필요한 김민철 되겠습니다. 자, 김영진 선수, 김민철 선수 순위 결정전 4강 두 번째 경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양 선수의 경기 지금부터 함께하시죠. 없는 선수를 뽑자면 바로 김민철입니다. 김민철 입장은 일단 또 테라도 만났기 때문에 이 순간에서 승리 정말 절실합니다. 그렇죠. 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시즌1에서 우승도 했었고 하지만 점차 성적이 어찌됐든 내려가는 모습이거든요. 에, 그런 점에 있어서 좀 반전을 깨야 수 있고 마찬가지로 절박한 건 김현진 선수. 경기 내적으로 내용이 좋아도 뭐합니까? 프로는 결국 결과거든요. 성적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 김영진 선수가 2011년도 WCG 대표 선발전 3위, 2012년도 준우승 그 이후에 성적 자체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냥 타이틀이 필요합니다. 그 타이틀을 위해서라도 위로 가야죠. 클랜 가야죠. 김영진과 김민철의 2세트 함께하시죠.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매력적인 저그의 초반인데요. 일단은 김영진의 진영을 보고 있는데 김영진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와, 생산창에 아무것도 없는 이거는 김민철 예, 예. 이거는 어떻게 보면 딱 떠오르는 건 신대근이지만 네 예. 예. 김민철이 이걸 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분노가 느껴집니다. 네. 저그의 분노가 예. 느껴집니다. 지금. 그렇죠. 예, 특히나 이번 예, 프로리그에서도 그 이신영과의 에이스 대결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았었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 경기를 잡았으면 웅진이 우승할 수도 있었는데 얼마나 그 자신 입장에서 에이스로서의 부담감과 또 저그를 대표하는 선수로서의 부담감이 있었겠습니까? 오늘 경기에서 진짜 맘먹고 온 거예요, 이거는. 그렇습니다. 마치 그 농사를 짓는 분이 물고기를 잡는 듯한 그런 느낌이랄까요? 완전히 다른 플레이를 좀 펼치는 모습인데 철벽 앞에 장사 없다라는 이런 이야기처럼 얼마나 강렬한 느낌이 있는지 특히 김민철 선수가 사실 육못을
한 적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거의 기억이 없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그 정도로 사실 그냥 무난하게 운영하는 어떤 스타일과 철벽과 후방가도 강하고 그러니까 딱히 약점이 없다라고 평가받는 김희철인데 네. 굳이 육못을 한다. 이거는 야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최근에 어떤 이신영 선수 테란의 대표급으로 평가받는 이신영에 대한 어떤 그 압도적인 패배 이 분노가 여기에 표출된 것 같은 느낌이에요. 출발합니다. 원래 김민철은 이렇습니다. 벽돌 하나하나 차근차근 싸우면서 벽을 만드는데 이제는 여기에. 벽돌을 지금 그냥 벽을 지켜거든요. 여기에 운동도 운동 안 따라주나 이거 예. 만약에 여기서 건설로부 잡히고 막 예. 그러다 보면은 자, 이게 빌드 상황으로는 어느 정도 막고 못 찍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예. 이게 지금 이게 맞는 그림이긴 한데 괜히 견제하는 느낌이죠. 괜히 예. 이게 원래 빌드 상황으로는 빠르게 대처만 하면 막아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입구 아직 열려 보급, 있습니다. 보급고가 느낌이 뭐가 있어요? 예. 하죠 느낌이 오거든요. 싸늘합니다. 느낌이 오긴 오거든요. 긴장이 싸늘하죠. 왔죠 예. 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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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죠. 도착. 아 열렸습니다. 들어왔습니다. 김민철. 예 그래도 아직은 예 건설로봇과 함께 예 싸울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아 거치 가야 돼요. 해병 해병 해병의 컨트롤이 지금 너무 중요하고요. 사신 하나 나오면 예 어쨌든간에 저울링만으로는 잡을 수가 없거든요. 컨트롤만 잘해주면 사신이 잡히지가 않습니다. 네. 벙커가 완성되는 동안만 잘 건설 로봇을 살려주면서 빼면 되는 거거든요. 자, 이거 정말 컨트롤도 아닌데 뭐로 싸우나? 왜 싸우나? 여기서 건설 로봇 데미지가 또 들어왔고요. 네, 그러니까 사신 때리는 동안에 그 찰나에 일꾼을 줄여주는 모습. 네, 벙커 지어졌고요 뒤쪽에. 자 벙커 뒤쪽 지어 일단 자리 잡고 있는 가운데 하지만 나머지 병원들이 아, 계속 지게 로봇을 눌러줬고요. 건설 로봇 8개째 제거 9개. 아... 근데 김민철도 네, 네. 이 정도면 그래도 아주 이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저그가 일벌레가 왔었거든요. 네, 일벌레가 저... 왔었고 저그가 여기에서 유리하게 가기 위해서는 앞마당에 부화장을 지어야 돼요. 그러나 사신 두 기가 있는 상황에서 앞마당에 부화장을 짓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네, 네. 이거는 김민철 선수의 분노에 육못이 실패를 했다고 봐야 될 것 같네요. 결과적으로 육못이라는 것은 어쨌든 빠른 앞마당 더블을 시도하는 테란에게 직효약이지 어찌됐든 흔들리긴 했어도 경영이 완성됐고 일꾼을 저 정도까지 살렸다면 이거 테란이 막은 거거든요. 아주 자, 게다가 사실 두 기 다시 한번 안쪽 들어왔습니다. 이제 데미지를 입힐 건 김민철입니다. 안 되면 지지네요, 김민철. 네. 아 이게 사실 신대근 선수였으면은 지지가 한 10초 더 빨리 나왔을 텐데 풀 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풀하지 못합니다 지금. 김민철 선수는 분명히 타격을 받았어요. 예. 타격을 받아서 확실히 첫 경기를 잡아낸 김영진 선수가 2세트는 그래도 저거가 할 만한 전장인데 그 전장을 지더라도 마지막에 또 테란이 할 만한 우주전까지 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김민철 입장에서는 그 최근에 계속되는 테란 전연패 비록 이신영과의 경기였기 때문에 연패가 이어졌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대테란전에 대한 그 안타까움을 이번 과감한 초반전략을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예. 벽이 쌓여지기 전에 던진 이 보도블럭만으로는 상대편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원래 모험이라는 게 성공했을 경우에 정말 대박으로 돌아오는 거죠. 네. 육못이 딱 그런 거거든요. 이게 성공하면 대박인데 실패했을 때 후폭풍이 더 심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김민철은 원래 육못을 잘하는 선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주 하는 선수는 아닌데 통했으면 대박이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후폭풍이 좀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자 김영진 선수가 미묘하게 미소를 짓고 있는 반면에 김민철 선수의 표정은 들어갔을 때보다 더 어두워졌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김영진 선수가 다음 경기에서 정말 빌드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부담이 없죠. 왜냐하면 김민철 선수가 다음 경기에서 육못을 하는 것은 사실 진짜 힘든 판단입니다. 예, 그건 진짜 뭐 확률이 1% 2% 되는 거에다가 뭔가를 투자하는 듯한 예, 그런 재테크를 하는 느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정말 힘들거든요. 자, 과연 이번에 김민철의 선택은 어떻게 될지 김영진 선수 김민철 선수의 이어지는 2세트에서 확인해보겠습니다.